오늘은 덩굴성 식물인 인동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인동초는 온갖 풍상을 이겨내고 살아남는 풀이라는 뜻으로 이름이 붙게 되었고, 처음에는 흰색이지만 점차 노랗게 변하는 특성으로 금은아라 부르기도 합니다. 이 식물은 전국의 고지가 낮은 산야에 흔하게 자생해 있으며, 볕이 잘 들어오는 장소라면 쉽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6월부터 꽃이 피기 때문에 꽃을 보고 구분해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번식력이 광범위한 탓에 한때 일부 국가에서는 유해식물로 지정하는 나라가 있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옛부터 인삼보다 더 귀한 약초로 인정해서 만병통치약으로 쓰기도 했으며 한약방에서는 감기와 천식에 판매할 정도로 대중화가 되기도 했습니다. 인동초의 맛은 달고 성질은 차가우며 폐와 심장 이경에 들어갑니다. 대표적으로 플라보노이드와 사포닌, 루테올린, 이노시톨, 아피게닌 등의 다양한 성분들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먼저 인동초는 항바이러스에 대한 효과가 인정이 되어 인체에 침범한 세균들을 죽이고 기관지나 호흡기 질환에도 매우 효과적인 약초로 분류합니다. 다른 약초에 비해 폐렴과 폐결핵균을 빠르게 사멸시키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으며 토끼의 적출소장에 대해서는 경련 억제작용이 나타났습니다. 또한 개의 심장과 폐에 대해서는 동맥압을 증가시켰고 대장균과 변형균 등의 10여 종이 넘는 여러 균주에 대해 강한 억제작용이 확인되었습니다. 임상시험에서는 인동초 추출액으로 만성호흡기 감염과 기관지염증 폐결핵 환자 12명을 치료해서 1명을 제외한 11명에게서 7일 이내에 열이 내려갔습니다. 더불어 열이 내려감에 따라서 체온도 낮아지고 심한 기침도 멈췄으며 기도에 쌓인 가래와 분비물, 가슴 흉통 등의 증상들이 점차 경감되었습니다. 그리고 폐렴 환자와 심장질환자, 고열 혹은 경련 등의 병증세에 맞춰 인동초 추출액을 체내에 주입시켰습니다. 이 결과로 폐렴 25명 중에서 16명이 완쾌가 되고 9명은 호전이 되었습니다. 평균 치료일은 2~8일 사이에 폐열이 내리고 호흡곤란 증세와 거친 수포음도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특히 폐손상을 유발한 동물 실험에서는 동맥 내 산소분압이 증가하고 이산화탄소가 감소하면서 폐포 기능이 활성화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인동초는 폐에 대한 염증을 억제하는 작용이 매우 뛰어난 작용을 보인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기관지 및 폐질환에는 인동초 줄기와 꽃을 포함해 그늘에 건조시킨 후에 5에서 10g의 물 1리터를 붓고 하루 2~3회씩 식후에 데펴서 드시면 됩니다. 참고로 폐암에는 인동초와 도라지 폐모 각 5g에 감초를 첨가하여 달여 드시면 됩니다. 다음은 위궤양을 일으킨 지에게 8일간 인동초 추출물을 투여해 관찰을 했는데 위산으로부터 위점막 보호를 돕는 프로스타글란딘이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사람을 대상으로 한 실험에서는 위에서 역류 증상이 점차 소실되고 복통과 구토, 복부팽만을 비롯한 15개 주요 분류 항목 중 13개 항목에서 모두 개선된 연구 결과가 있었습니다. 특히 세균성 설상 환자 60명과 장염 90명을 치료했을 때 4명을 제외한 146명에게 효과가 있었습니다. 특별한 부작용이나 나쁜 반응은 없었다고 하며 설사와 해열은 평균 2일에 멈추었고 복통 소실은 3일, 대변 성형은 4.4일이 걸렸습니다. 이때는 인동초와 황연, 황금을 배 앞에 달여 마시면 되고 참고로 이 배합으로 80명을 치료했을 때 77명이 완치가 되었습니다. 인동초는 잎과 꽃의 모든 전초를 사계절 수시로 약용할 수 있고 3~5일 정도 그늘에서 건조시켜 쓰셔야 합니다. 특히 여름철에는 꽃만 따로 채취해 차로 우려 마시면 되고 전초는 5에서 10g의 대추나 감초를 넣고 20~30분간 팔팔 끓여 드시면 됩니다. 최근에는 화장품에 특허가 등록되어 달인액으로 씹거나 피부질환에 바르면 피부가 맑아지고 노화를 없앨 수가 있습니다. 인동초는 미량의 독성과 항균성분이 들어있으므로 오랜 기간 장복하거나 식수로 계속 먹게 되면 부작용이 발생하게 되니 용량을 잘 지켜 쓰셔야 합니다. 간혹 체질에 맞지 않으면 알레르기성 반응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다 하니 이때는 복용을 금하시길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